반갑습니다 여러분.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XS랑 XS Max의 LTE 데이터 속도랑 와이파이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느려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애네나. 아니 애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발음 좋은 사람들은 안테나를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애네나에 설계 결함이 있어가지고 감도가 뚝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드럽게 귀찮기는 하지만 아이폰 XS, XS Max 그리고 이전 버전인 아이폰 10과 노트 9까지 정말로 데이터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오늘 한번 대충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9버전인 아이폰 10 fast.com에서 와이파이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다운 72, 업로드 34. 자 한국판 노트 9에 갭니다. 자 다운로드 43에 업로드 33. 자 이번에는 아이폰 XS입니다. 아이폰 XS의 와이파이 다운로드 70, 업로드 30. 자 이번에는 아이폰 XS Max 와이파이 하에서 속도 측정입니다. 자 아이폰 XS Max 다운로드 57, 업로드 37. 2차로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거는 아이폰 10 9버전 와이파이 속도입니다. 다운로드 69, 업로드 40. 자 다시 한번 노트 9입니다. 와이파이 상에서 해보는 거예요. 자 노트 9 다운로드 52, 업로드 31. 자 아이폰 XS 2차 시도입니다. 와이파이 상에서 하고 있어요. 아이폰 XS 다운로드 66, 업로드 36. 아이폰 XS 맥스 2차 시도 와이파이 속도입니다. 다운로드 28, 업로드 36. 얘만 이렇게 현저히 느네요.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좀 올라갔죠? 다운로드 56, 업로드 28. 글쎄요 한 뭐 20메가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셀룰러 속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9버전 아이폰 10 셀룰러 속도 측정 갑니다. 참고로 저는 라쿠텐 모바일이라고 하는 알뜰폰 심을 쓰고 있어요. 아, 피크 시간이라서 그런지 속도 드럽게 느리네요. 다운로드 230킬로, 업로드 2메가. 2차 시도에서는 다운 350K, 업로드 2.1메가입니다. 이번에는 노트 9 셀룰러 속도. 어이구, 왜 이러지? 다운 130K에 업로드는 무려 19메가? 왜 이래, 이거? 여러분, 제 노트 9은 한국판이기 때문에 일본 알뜰폰 심카드와는 좀 궁합이 안 맞아서 속도가 느릴 수도 있긴 합니다. 네, 노트 9 셀룰러 2차 다운로드 310K에 업로드는 3.2메가. 자 이번에는 아이폰 XS 셀룰러. 아이폰 XS 셀룰러 훨씬 더 잘 나오는데요. 다운로드 2.1메가에 업로드 2.3메가. 2차도 비슷하죠. 다운 2.3메가에 업로드 2.5메가. 이번에는 XS 맥스 셀룰러 속도예요. 자 아이폰 XS 맥스 다운로드 1.8메가에 업로드 1.8메가. 2차 시도입니다. 이번에는 다운 속도가 4.7메가에 업로드가 7.8메가가 나왔어요. 근데 아이폰 10은 왜 이렇게 느렸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 아이폰 10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3.9메가 다운로드에 업로드는 3.2메가. 한 번 더. 이번에는 다운 4.7, 업로드 3.7이네요. 노트 9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다운 2.1, 업로드는 10이에요. 노트는 왜 이렇게 업로드가 빠르지? 노트 9 셀룰러 이번에도 다운은 2.3, 업로드는 12메가예요. 야, 업로드 왜 이렇게 빠르냐 얘는? 그래 오늘 실험 결과로는 노트 9 업로드 속도 빼고는 다 고만고만한 것 같죠? 뭐 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실험들이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딱 실험만으로 아이폰 신제품의 안테나 이슈가 있다 없다 섣불리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제 것은 양품이지만 새 모델이 유난히 뭐 불량품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방금 보셨다시피 알뜰폰 속도가 원래 안 나왔기 때문에 안테나의 모든 성능을 발휘할 필요도 없었을 수도 있고 또 메이저 통신회사 전파로 테스트하면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뭐 기지국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전파가 달락말락 달락말락 한 곳에서 테스트를 하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쓰시다가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신경을 안 쓰는데도 느껴질 정도가 아니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쓰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얘기 듣기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잘 쓰다가 괜히 그런 이슈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계속 막 신경 쓰고 비교해보고 자기만 더 찝찝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예전부터 그냥 폰 하나 사면 여기에 모뎀이 뭐 퀄컴이냐 인텔이냐 또 뭐 액정이 푸르딩딩하네 오줌 액정이네 이런 얘기 많아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씁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이 길이야. 그럼 오늘 장사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